장에서는 일반 어떻게든 도형으로부터 어떻게 사용자 정의 PNID 심볼을 만드는지와 PNID 객체 심볼로 전환하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사용자 정의 PNID 심볼을 만드는 것은 회사와 고객, 그리고 산업의 표준에 맞는 디자인을 만들어 낼수 있게 합니다. 이번 레슨이 끝나고 나면 다음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어떻게든 도형을 이용해 사용자 정의 PNID 심볼을 만듭니다. 이번 연습에서는 사용자 정의 PNID 객체를 생성하기 위해 AutoCAD 객체와 드로잉 기술을 이용합니다. AutoCAD PNID를 실행합니다. 다음 단계와 같이 만들어진 프로젝트를 엽니다. 프로젝트 매니저의 Current Project 목록에서 오픈을 클릭합니다. 열려진 다이얼로그 박스에서 커스터마이저 온 오프 심볼 폴더를 찾아서 엽니다. 프로젝트 XML 파일을 엽니다. PID 002 파일을 엽니다. 히트 익스체인저 21002의 빈 공간을 줌합니다. 기본 AutoCAD 객체와 기술을 이용하여 필터를 나타내는 도형을 만듭니다. 스냅과 그리드 테크닉을 이용하면 빠르게 도형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PNID 심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만들어진 모든 도형을 선택한 후에 우클릭한 후 Convert to PNID 오브젝트를 클릭을 합니다. PNID 객체를 정의해 보겠습니다. Convert to PNID 오브젝트 대화 상자에서 엔지니어링 아이템, 이큐먼트 확장, 필터 확장, 필터스 밑에 필터 클릭. 오케이. 도형의 맨 밑부분 중간을 포인트로 지정을 해보겠습니다. 다른 필터와 맞추기 위해 색상이 일치가 됩니다. 태그 정보를 지정해 보겠습니다. 심볼을 우클릭, 어사인 태그 클릭, 타입 부분에 A 입력, 넘버 부분에 001 입력, existing 필터 아래에 place annotation after assign 태그 체크. 어사인 태그 대화 상자에서 어사인을 클릭한 후에 신규 필터 심볼 윗부분을 클릭을 합니다. 이번 레슨에서는 어떻게 오브페이지 커넥터를 추가하고 다른 도면과 연결하는 것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5페이지 커넥터를 이용 도면에서 도면을 탐색하는 방법도 배우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도면의 라인에 대한 정보가 다른 도면에 있는 라인과 동기화되며 어느 것이 메인이 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공장 설계에 필요한 P&ID 문서의 도면의 개수는 설계의 복잡성과 디자인의 크기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 더 복잡한 디자인일수록 수많은 도면이 하나의 완전한 도면을 만들게 됩니다. 한 도면에서 다른 도면으로 연장할 경우 커넥터를 사용해야만 합니다. 5페이지 커넥터는 한 쌍으로 사용됩니다. 레슨 이후 다음을 하실 수 있습니다. 5페이지 커넥터의 목적 기술. 도면에 5페이지 커넥터 추가, 5페이지 커넥터 연결, 프로젝트 5페이지 커넥터 제거, 데이터 매니저에서 5페이지 커넥터의 변경사항 확인. 이번 연습에서는 여러 개의 오프페이지 커넥터를 신규 도면과 기존 도면에 추가하고 연결합니다. 속성 대화 상자와 데이터 매니저를 이용하여 커넥터에 정보를 추가합니다. 오프페이지 커넥터를 이용하여 다른 파이프라인으로 이동을 합니다. 어떻게든 P&ID를 시작합니다. 다음과 같이 기존의 프로젝트를 엽니다. 프로젝트 매니저의 큐런트 프로젝트 목록에서 오픈을 클릭합니다. 대화 상자가 나오면 add and leverage 오브페이지 커넥터 폴더로 이동을 합니다. XML 파일을 엽니다. 피앤아이디 002 파일도 엽니다. 툴팔레트의 파이프 라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툴팔레트에서 라인 툴팔레트를 클릭한 후 파이프 라인에서 주라인 세그먼트를 클릭. 2K008에 다음과 같이 라인을 입력을 합니다. 툴팔레트에서 논 엔지니어링 툴팔레트가 활성화되도록 합니다. 페이지 커넥터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논 엔지니어링 툴팔레트에서 오브 페이지 커넥터 앤 타이 심볼 안에 오브 페이지 커넥터를 클릭합니다. 새 만들어진 라인의 끝부분에 추가를 합니다. 다른 끝라인에도 추가를 합니다. 이쪽 라인은 오른쪽 마우스 클릭, Annotate, Piping 태그 클릭. 아래쪽 라인에도 태그를 추가합니다. 피아이디 001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2101A와 2101B가 위치해 있는 부분을 확대를 해봅니다. 5페이지 커넥터가 있는 두 개의 페이지 라인을 확인했습니다. 다음과 같은 태그가 적용이 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도면과 연결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다른 도면과 연결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PID002로 이동하고 위쪽에 페이지 오브 커넥터를 선택을 합니다. 커넥터
끝부분에 십자 표시를 클릭하고 Connect to를 클릭합니다. 다른 도면에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Create Connector Connection 대화상자에서 Training Prompt Array PID 001을 클릭한 후 PID 001 도면에서 TK008에서 나가는 오버페이지 커넥터를 클릭을 합니다. 어떻게든 PNID가 연결을 생성 과정에서 두 개의 도면이 모두 활성화됩니다. 도면 업데이트 다이얼로그에서 확인이 됩니다. 오케이 클릭. 연결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PID 001에서 커넥터 선택, 커넥터의 끝부분, 둥근 부분에 커서를 이동하면 커넥티드 in PNID 002 도움만이 뜬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커넥션으로 가보겠습니다. 앞쪽에 둥근 부분을 클릭하고 Open Connected DWG를 클릭합니다. 주석은 다른 쪽에 오버페이지 커넥터의 데이터를 같이 채우게 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오버페이지 커넥터를 삭제를 해보겠습니다. PNID 002에서 방금 생성한 오버페이지 커넥터를 우클릭합니다. Erase 클릭. 도면의 데이터를 보겠습니다. 현재 도면의 데이터를 보겠습니다. PNID 002에서 홈탭 프로젝트 패널 데이터 매니저를 클릭을 합니다. 여기서 현재 도면 데이터가 선택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엔지니어링 아이템에서 라인에서 파이프 라인 그룹을 선택을 합니다. 데이터를 바꿔보겠습니다. 데이터 매니저의 파이프 라인 그룹에서 라인 넘버 002의 서비스 셀을 선택을 합니다. 리스트에서 아무 셀이나 선택을 합니다. 다음에 라인 데이터가 업데이트가 된 내용은 확인하시면 됩니다. 챕터를 완료하고 나면 다음과 같은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PNID 객체에 변환된 심볼 블록을 추가해 온오프 심볼 만들기, 오프 페이지 커넥터 추가와 다른 도면 연결, 그리고 도면을 탐색하는 데 사용.